제가 독일에 온지 2년, 그리고 독일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독일 회사 면접이 한국 회사 면접과 다른 점. 첫 번째를 보면은 첫 관문이 전화 면접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전화 면접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서류 인적성 면접, 그다음에 임원 면접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1차 면접을 전화로 보더라고요.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이 단계를 외주로 주기도 해요. 저는 처음에 막 헝가리 이런 데서 전화 와가지고 뭐야 이랬는데 회사의 1차 면접이었어요. 이 전화 면접 단계는 보통 서류 단계 합격을 알려줄 때 인사팀 또는 리크루팅 팀이랑 언제 전화가 가능한지 시간 조정을 합니다. 첫 번째 면접은 회사와 지원자의 첫 만남이기 때문에 인사팀 또는 리크루터가 회사 지원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좋은 점은 저보다는 그 직원이 말하는 시간이 꽤 많다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들으면서 긴장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포지션에서 원하는 조건 아니면은 과거 경험 같은 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 이력서에 적은 내용을 여기에서 한번더 강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팀, 리크루팅 팀은 사실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정말 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복지, 연봉, 회사의 문화, 이런 설명을 해주고, 지원자 역시도 실무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파고드는 것보다는 거시적인, 왜 내가 여기에 핏이 맞는지, 왜 관심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더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에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외국인들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건지, 왜 독일에 왔어? 라는 질문은 항상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느낀 차이점이에요. 한국 면접과 독일 면접. 바로 지원자가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인데,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이 회사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이 있는지를 나타내기에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실무자들이랑 면접을 볼 때는, 이 실무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을 하면은 좋겠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마지막 면접이 임원 면접이었는데 80%, 90%가 다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였고, 이제 질문을 할게 없다고 하니까 끝났어요. 면접이 그냥.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가지고서 질문 리스트를 카테고리별로 나눴어요. 예를 들면 사업 전략과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피드백과 평가에 대한 질문, 실무에 대한 질문, 커리어 패스, 이 직무를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갈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등등등 주제별로 나눴었고, 그 중에서 얻어걸렸던 게 제가 피드백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팀이 알고 보니까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한 문장이었는데 엄청 오래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또 제가 말을 덜 해야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대기업 공채와 비슷한 트레이니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그때 제가 왜 공채밖에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때 어떤 회사들이 공채를 하나 보고 거기에만 지원을 했어요. 사실 꼭 공개 채용을 하지 않는 회사라든지 뭐 외국계 회사라든지 꼭 한국에 있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지원을 할수 있었을 텐데 왜 나는 그 생각밖에 못했나. 아무튼 그런 것처럼 독일 회사들도 이런 트레이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시기에 여러 부문의 신입사원을 뽑는 건데, 이 채용 과정이 보통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일단 요구 사항부터 학점이 좋아야 된다, 이런 거를 명시하는 것도 있고, 면접 같은 경우도 그룹 토론, 조별 과제, 컴퓨터 인적성, 현장에서 컴퓨터로 뭐 과제 풀기 등등등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면접자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발을 해놓고서 1년에서 2년 정도를 여러 지사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시켜요. 외국 지사들도 포함이고요.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애들이 다임러 트레이니 애들이랑 BMW. 저는 중국에서 BMW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 해에 그 트레이니들 중에서 베이징 지사를 선택한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저도 눈여겨보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생신입은 아니어가지고 트레이니 기간이 과연 이렇게 1, 2년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트레이니 프로그램이 한 해에 한 자릿수 정도만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명에서 두명 뽑는다고 명시를 해놓은 것도 있었어요. 독일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기회입니다. 게다가 저는 또 독일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질렀던 거기 때문에, 저의 이 거지 같은 독일어로 어떻게 그룹 토론을 하고 나의 똑똑함을 보여주고 이럴 수 있겠나 하면서
일찌감치 포기했죠. 하지만 그만큼 회사에 아주 전폭적인 투자를 받아서 그 회사의 관리자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마지막, 독일 면접에는 면접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크고 또 회사가 여기저기에 있는 만큼 다른 도시, 다른 나라로 가서 면접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비나 숙박비 정도는 부담을 해줘요. 하지만 따로 면접비라는 명목으로 주는 돈은 없더라고요. 대신에 나중에 연말정산 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 면접과 한국 면접의 다른 점,